오늘은 유튜브로 영양만점 반찬을 만들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 식물성 콩단백질에 돼지고기 부위 중 기름이 없고 가장 부드러운 동물성 단백질 안심 더해서 나의 원기회복을 도와줄 고단백 영양반찬 만들기. 신선한 돼지고기 안심 300g은 먹기 좋게 5cm 길이로 썰어 냄비에 담고 물은 800ml, 감칠맛 진간장은 1/2 종이컵, 잡내를 잡아주고 은은한 단맛이 있는 미림 1/2 종이컵, 식초 한 스푼은 돼지고기 누린내에도 좋고 먹었을 때 뒷맛을 깔끔하게 해줬다. 중불로 끓여서 두부 500g 큰 거 한 모는 반을 갈라 1cm 넓이로 편 썰어 준비하고 안심은 팔팔 끓어오르면 떠오르는 거품과 불순물을 깨끗이 걷어내고 뚜껑 덮고 약불로 20분 보글보글 끓였다. 그 사이에 중약불에 기름 충분히 두르고 달궈지면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단단하게 풍미있게 구워내고 껍질이 바삭할 정도로 구워야 나중에 부서지지 않았다. 시간되면 불을 끄고 안심을 건져내고 한김 식히기. 두부는 반을 잘라서 간장물에 넣고 안심은 먹기 좋게 결대로 쪽쪽 찢어주고 안심은 부드러워서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한국 음식의 감초, 통마늘 큰 거 4개는 작은 것은 3등분, 큰 것은 4등분해서 넣고 불은 중약불, 설탕 한 스푼, 윤기나게 물엿 한 스푼, 고소하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 빠지면 섭섭한 후추 약간 넣고 졸여서 국물이 1/3 정도 남으면 칼칼하게 청양고추 어슷하게 썰어 넣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홍고추 한 개 썰어 넣고 골고루 한번 뒤집어주고 불을 꺼줬다. 접시에 맛있게 담아서 어머니가 협찬해준 통깨 솔솔 뿌리면 완성. 짭조름하게 은은한 단맛이 배인 안심과 두부.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고 입안이 깔끔했다. 안심 두부조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